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영하 0.2도를 기록했고 서귀포가 11.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남부 내륙 일부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 강릉 영하 2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서울이 2도, 청주 4도, 대전 5도, 대구 7도, 부산 8도입니다. 기온 정보였습니다.